길리고 연습한 집에서 길리고 연습한 318명 오늘 제목이에요. 가정에서 훈련하고 양육된 318명의 군사를 데리고 있었던 사람이 아브라함이에요. 전 이 말씀이 참 특이하더라. 지금 아브라함은 호랭이 담배 피던 시절의 얘기예요. 아주 고대 사회에서 아브라함이란 한 사람이 신앙의 삶을 시작을 해가지고 여기 와서는 집에서 길리고 연습한 군사들이 318명이 있습니다. 그럼 아브라함 집안에서는 가정예배 드릴 때 적어도 300명 이상이 가정예배를 드려요. 여러분 손님이 300명 와보세요. 숟가락이 모자라. 컵라면 해도 한 더럭을 삶아야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 독특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 믿음의 조상이잖아요. 왜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되었을까요? 창세기 12장에 가서 보면 창세기 12장에 따라서 한 사람이 족보를 민족을 만든다. 한 사람 아브라함이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 한 사람이 축복의 근원이 되고 그 다음에 이 사람이 축복의 통로가 되고 나중에 열방을 민족을 만든 사람이 아브라함이에요. 한 사람이 일가를 만든 한 사람이 시작을 해가지고 75세 할아버지가 요이 땅 해가지고는 아브라함이 창세기에 시작한 우리의 믿음의 대빵이 되는데 모든 것은 시작은 미약했으나 나중은 창백해야 되는데 창세기 12장부터 이제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 소명을 부르심을 호출을 받아가지고 아브라함이 큰 민족을 이루어가는데 창세기 13장이 오늘 배경이에요. 오늘 창세기 13장 말씀에 가서 보면 2절에 아브라함에게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하였더라. 따라합시다. 소유보다 존재가 중요하다. 사람이 돈이 없고 힘이 없을 때는 부자가 되려고 애를 쓰지만 마귀가 작전을 벌일 때는 이런 마귀의 작전은 마귀는 어떻게 하느냐 사람을 고생을 시키고 힘들고 어려울 땐 사람이 정신을 바짝 차리고 기도를 하기 때문에 사람에게 고통을 주면 사람이 점점 더 정신을 차리고 겸손하게 기도하다가 큰 복을 받아버리기 때문에 오히려 마귀는 사람을 성공을 시켜서 실패하게 한다. 사람이 이렇게 남자들은 하지 마라 하면 더 억장을 놓기 때문에 붕 띄워서 콱 쳐박는 게 훨씬 빠르다는 거예요. 어쨌든 니 똥 굴다 이래가지고 사람은 이렇게 남자는 성공을 시켜서 교만해서 시금방을 떨고 천지를 모르고 깔랑거릴 때 그때 거의 성공시켜서 실패하는 게 마귀의 전법이라. 그렇다니까 이 마귀는. 마귀의 전법은 성공을 시켜가지고 그 다음에는 추락하게 하는 거예요. 성공을 하면 사람이 교만해지니까. 여기에서 지금 아브라함이 재산이 가축이 많아지니까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사람은 뭐든지 세고 많고 큰 것을 좋아하지만은 이런 우리가 살다 보면 따라합시다. 축복 같은 저주가 있고 저주 같은 축복이 있다. 축복 같은 저주가 있다는 거예요. 지금 재산이 많아진 것이 좋은 것 같지만은 이것이 오히려 화근이 되어서 이때부터 문제가 생겨. 이때부터 싸움이 일어난 거예요. 돈이 많아지니까 소유가 많아지면서 우리가 살아갈 때 소유를 가지고 고민을 하는 것은 저급한 거예요. 존재가 좀 좋아져요. 여기에 아브라함이 창세기 12장에 언약, 약속을 받고 사람이 살아갈 때 프라브럼, 문제를 만들지 말고 프라미스, 약속을 붙들고 살아가라. 그렇잖아요. 여기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살아가서 벌써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하였는데 6절에 그 땅에 그들이 동거하기에 넉넉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음이었더라.
풍부해지니까 소유가 많아지니까 이제 싸움이 벌어지는 거. 사람이 없어서 가난해서 힘들기도 하지만은 돈이 많아서 오히려 허리띠 풀어놓고 돈이 많아서 죄짓기가 쉽고 돈이 많아서 또 문제가 되는 게 많다니까요. 긴 세월 살다 보면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 일이 많은데 축복 같은 저주가 있고 저주 같은 축복이 있는데 지금 아브라함 집안에 소유가 풍부해지고 소유가 많아지니까 싸움이 일어나, 싸움이. 마귀의 전법은 다툴 때 틈을 타는 거예요. 마귀는 손 안 대고 코 푸는 놈이에요. 마귀는 사람들의 마음을 충동을 해서 싸움질을 붙여가지고 예수님은 구름 타고 오시지만 마귀는 틈을 타고 온다. 우리가 싸우는 중간에 흥분을 해서 마음에 빈틈이 생기면 마귀가 귀신같이 알고 안방으로 쑥 들어. 왜요? 귀신이니까. 그래서 여기서 지금 가축이 많아지고 소유가 많아지니까 갈등이 일어나. 삼촌하고 조카 가족이 동거가 안 되는. 우리가 잘 살아가려고 하면 따라서 아름다운 동행. 아름다운 동행. 서울을, 부산을 빨리 가는 방법은 KTX를 타거나 비행기를 타고 가는 게 아니고 사랑하는 사람하고 가면 퍼뜩간다 그러죠. 징그러운 사람하고 가면 가시방석이고 고난주간이 시작된다고 봐야 됩니다. 그렇잖아요. 아름다운 동행이 좋은 사람하고 길을 가면 그 자체가 힐링이 되고 좋잖아요. 여기는 동거하기가 어려운 거. 행복한 동거. 행복한 동거가 쉽겠어요? 어렵겠어요? 어렵죠. 행복한 동거가 안 되고 든든한 동력이 안 돼요. 서로가 힘이 되고 의지가 되고 든든한 동거 생활을 해야 되는데 이게 지금 여기에서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안 되고 둘이 자꾸 싸우니까 7절에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니까 8절에 아브라함이 제안을 합니다. 우리가 싸우지 말자. 이 아브라함 집안의 DNA 중에 좋은 것은 따라합시다.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다투지 말자 우리가. 여러분 이삭도 똑같습니다. 아브라함이 지금 여기서 삼촌 집안하고 조카 집안이 가축이 많아서 땅이 좁아서 동거하기가 힘드니까 싸움이 벌어지니까 여기서 우리가 싸우지 말자. 네가 오른쪽 하면 나는 왼쪽 할 것이고 그래서 제안을 합니다. 그 아들 이삭도 똑같아. 이삭이 창세기 26장에 가서 보면 계속 우물을 빼앗깁니다. 약해 빠진 이삭. 세상에서 제일 약한 사람이 이삭인데 제가 어디 가서 이삭이 약하냐 물어보니까 한의원 원장 하시는 장로님이 엄마가 90에 낳아서 약하다. 90 대신 권사님이 애를 넘으면 찌찌가 나왔겠어요. 뭐가 나왔어요. 아버지는 100살, 엄마는 90살. 성경에 제일 약해 빠지고 맨날 배다른 형님 이스마엘에게 희롱이나 당하고 찌질하게 살아간 게 이삭이에요. 이삭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태인들은 여러분 이 광야에서 사막에서 사는 사람들은 우물 하나 파는 게 가문의 영광인데 이 등신 같은 건 우물만 팠다 하면 뺏기는 거예요. 창세기 26장에만 계속 우물 뺏기고 뺏기고 뺏기니까 이삭의 스타일은 다투는 건 no thank you. 나는 다투는 건 싸울 힘도 없고 싸울 재주도 없고 매일 뺏기고 양보하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불쌍해서 따라합시다. 르호봇의 법. 창세기 26장에 보면 르호봇의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르호봇은 뭔가 하면 서울에서 싸우다가 밀려가지고 대전으로 쫓겨나고 대전에서 싸우다 밀려가지고 부산까지 밀려왔을 때 하나님께서 불쌍해서 막 서울도 네 거고 대전도 네 거고 네 끼 네 거고 내 끼 네 거고 이래가지고 지경을 넓혀주셨다는 게 르호봇이에요. 사람은 밀리고 약하지만 하나님은 다투는 걸 싫어합니다. 다투어서 이기는 거 안 돼요. 지는 것에 이기는 것이고 내려놓음에 자유가 있는 것이고 포기의 축복이 있는데 이 아브라함이 다투지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중에 이제 복을 주시는데 여기에 우리가 다투지 말자, 싸우지 말자. 네가 오른쪽 하면 내가 왼쪽 할 것이고 그러니까 10절에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 적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당하기 전이었기 때문에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마귀는 항상 시험을 할 때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탐스럽게 유혹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때 착각하지 말아야 되는 게, 속지 말아야 되는 게, 축복 같은 저주가 있다니까요. 이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당하기 전에 아주 비주얼이 좋으니까, 여호와의 동산 같았으니까 선택을 하는데, 13절에 보면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서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따라합시다. 선택보다 신앙이다. 우리가 선택을 할 때 따라 모든 것이 판가름이 날 것 같지만, 내가 선택하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시선이 머무는 곳,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곳, 하나님 축복하는 곳입니다. 여기서 선택은 조카 롯이 탁월하게 선택을 했지만 아브라함은 그냥 신앙으로 하는, 신앙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 중요하지만 내가 선택은 중요한데, 지금 여기서 마귀는 성공을 시켜서 실패시킨다. 싸움을 붙여가지고 깽판을 넣는다. 마귀는 손 안 대고 코 푸는, 비주얼을 통해서, 유혹을 통해서 보암직, 먹음직, 탐스럽게 하면서 마귀가 광명한 천사같이 속이고 괴계를 부리고 우는 사자같이 밀가부르듯이 덤비는데, 여기서 이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왜 실패를 하느냐, 따라합시다. 환경보다, 환경보다, 조건보다, 조건보다, 땅보다, 땅보다, 인간이다. 인간이다. 소돔과 고모라의 사람들은 죄인들이었기 때문에 그 아름다운 땅, 여호와의 동산 같았던 소돔과 고모라가 이 죄인들이 버글버글했기 때문에 벌을 받습니다. 그것이 나중에 오늘 본문 바로 앞절 창세기 14장 12절에 소돔에 거주하는 아브라함의 조카 롯도 사로잡고 그 재물까지 노략하여 갔더라. 시편 1편에 보세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따라가지도 않고 죄인의 길에, 오만한 자리에, 망하려면 자리에 가지도 서지도 않는데, 롯이 선택을 이 보암직한 마귀의 유혹에, 미혹에 따라가지고, 여러분 너무나 멋있어 보이는, 축복스러워 보이는 것이면 그 소돔과 고모라를 선택했기 때문에 땅이 문제가 아니고 그 땅에 사는 사람이 문제인데, 내가 선택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 결제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복조리, 물조리 들고 물 주시는 하나님 손에 달려있는데, 여기서부터 착각을 해서 조카 롯이 전쟁에 휘말리면서 지금 오늘 본문의 배경이 몽땅 다 잡혀가 버립니다. 역사는 반복이 되는 것이고 정치는 살아 움직이는 생물이다 이러잖아요. 역사와 인물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되는 것이, 여러분 정도전이다, 뭐 선덕여왕이다, 옛날 옛적의 드라마를 보면 그때 사는 사람들이나 요새 사는 사람들이 비슷합니다. 그때 신보나 요즘 신보나 비슷하다고 봐야 돼요. 그래서 역사는 반복되기 때문에 사람들의 어떤 그 인물을 통해서 우리가 뭔가 교훈을 얻어야 되는 거예요. 왕대밭에 왕대나고 쫄대밭에 쫄대나는 세상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걸 볼 때, 땅은 지금 소돔과 고모라가 여호와의 동산 같았던 멸망당하기 전의 땅이기 때문에 아주 좋았던 땅을 차지했지만 여기에 사람이, 죄인들이 살았기 때문에 전쟁이 일어나고 복이 없는 사람은 복 없는 자리를 가고 모진 놈 옆에서 다 벼락 맞는다고 덩달아서 지금 전쟁통에 휘말린 게 지금 조카 롯입니다. 조카 롯이 몽땅 지금 잡혀가지고 끌려가버린 일이 생겨버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도 환경, 배경, 조건, 분위기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쪽에 있는 신앙의 사람, 복 있는 사람, 쓰임받는 사람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한 사람이 신통참에도 한 사람이 세월을 지나면 그 사람이 복의 근원이 되고 축복의 통로가 되고 열방으로 땅 끝까지 가서 족보를, 문화를, 민족을 만들어버린다 이 말이야. 반대로 여러분 바이러스 하나가 중동에서 건너온 한 사람이 중동에 갔다 와가지고 바이러스 하나가 온 나라를 그냥 막 얼마나 시끄럽게 만드는 거야. 따라서 은혜는 전달되고 병은 전염된다. 병을 전염하고 오염, 감염시키는 그런 악성 바이러스 같은 존재가 되지 말고 우리는 복의 근원이 되어서 축복의 통로가 되어서 어디 가든지 저 집사님 만나고 내가 이렇게 복을 받고, 내가 저 집사님 알면서부터 내가 이렇게 영혼이, 마음이, 가정이 회복이 되고 그러면 되는 거잖아요. 지금 우리가 아브라함의 한 사람을 보면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창세기 12장에
75세 할아버지 때 요이 땅을 해가지고 금방 하나님께 복을 받아서 소유가 많아지고 부자가 돼버리니까 거기 화근이 되어서 그때부터 싸움질이 벌어지고 고륙 친척 하나밖에 없는 상속자 조카 록과 대판 싸움이 벌어져. 그럴 때 우리가 역사의 흐름을 볼 때 역사는 작용과 반작용, 도전과 응전, 질문과 응답, 역사라는 건 그렇게 뭔가 인풋이 있으면 아웃풋이 나오고 흐름이 흘러가는데 우리가 여기에 지금 오늘 말씀의 배경이 되는 말씀을 볼 때 아브라함은 이렇게 안 되는 것 같지만 계속 되는 쪽으로 이렇게 가고 조카 롯은 잘 되는 것 같지만 계속 축복 같은데 저주의 길로 빠졌다는 게 오늘 본문의 흐름이더라. 그러니까 역사의 흐름을 보고 배워야 되고 역사의 흐름을 보고 왜 저 사람은 저 순간에 저렇게 선택을 했을까? 내 같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이걸 보는 거예요. 여기에 13장 14절에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바라봐라. 여러분 우리가 선택이 신앙보다 중요한 선택보다 신앙이 중요한 이유가 제 아내가 제일 좋아하는 말씀이 잠언 22장 1절이에요. 따라합시다. 물질보다 명예보다 은총을 더욱 택할지니라. 사람이 살아갈 때 뭐니 뭐니 해도 뭐니가 중요합니다. 돈 싫어하는 사람 봤어요? 돈 싫어하는 사람이 없어요. 물질이가 뭐니가 돈이 중요한 세상이지만 물질보다 중요한 것은 명예입니다. 명예. 사람이 명예에 자존심에 댄싱이 나면 자살을 하고 이렇게 합니다. 물질보다 중요한 것은 이름값입니다. 명예입니다. 자존심입니다. 그런데 물질보다 명예보다 너희들이 더욱 선택해야 될 것은 잠언 22장 1절이 뭐라 그래요? 은총을 택할지니라. 은총이란 이게 물총이나 딱총이나 새총하고 다른 겁니다. 은혜, 은자, 사랑할 총자를 은총이라 합니다. 여자가 중국 자금성에 가면 방이 9,999칸이라더라고요. 한 방에 하룻밤을 자도 10년을 돌아가면서 자야 돼요. 중국의 자금성에 황제의 성에 무수리들이 그게 궁녀들이 시녀들이 그 잡것들이 많을까요 적을까요? 버글버글하겠지. 수많은 그 무수리들이 궁녀들이 있는데 황제가 지나가도 뭐 완전 이쁜 거 찌뽕하면 그날로 궁녀가 됩니다. 사랑받을 수 없는 그런 무술이 주제에 사랑받을 신분이 자격이 안 되는 그런 천박한 무술이가 황제가 지나가다가 찌뽕을 해서 황제가 사랑을 베풀어주는 것을 성은이가 만극하늘들 성총을 받았다. 우리가 사랑받을 자격이 없는 저 같은 인간이 하나님이 특별히 사랑해 주시는 걸 복을 주시는 것을 은총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러면 되잖아요. 야고보서 1장 17절에 각양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서 내려오나니 큰 복은 하나님이 주시고 쫓겨난 복은 사람이 우두방정 떨어지게 된다 이런 말입니다. 큰 복을 받는 게 낫겠어요? 찌질한 복을 받는 게 낫겠어요? 큰 복은 하나님이다. 생로병사 생사화복 흥망생 흥망 성세 희노애락 인간의 모든 이 흐름을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승리하시고 복주실 자를 복주시고 멸하실 자를 멸하시고 그렇잖아요. 주신 자도 여호와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요. 저는 곡식을 키울 때 식물을 키울 때 물조리 알아요. 물조리 들고 물 주는 주인 마음이요. 근데 이쁜 거 물 많이 주면 잘 자라고 이뻐 물 안 주면 말라 죽었지. 복조리 든 사람, 만복에 끊으신 하나님 손에 모든 것이 달려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살아갈 때 내가 선택이, 판단이, 집중이 중요한 것 같지만은 물질을 택하면 돈을 따라가는 사람은 비참하게 되더라고요. 명예, 자존심을 지키려고 하지만은 여러분 우리는 자존심보다 중요한 게 은총을 택해도 은총.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복주시고 하나님이 은혜 베풀어주시면 오케이, 예스케이죠. 이게 선택인데 아브라함이 여기서 잘한 것은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유일한 상속자가 아직 아브라함이 자식이 없어요. 아브라함이 자식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이 많은 재산을 상속을 물려줄 수 있는 사람은 고륙 친척 조카 롯밖에 없는 거예요. 이 조카를 끝까지 붙들고 있으니까 계속 싸우고 어디 갔나 계속 다투고 이게 이 마귀에게 자꾸 이용을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네가 선택해라. 포기한다고. 따라합시다. 내려놓음의 자유. 내려놓음의 자유. 포기의 축복. 포기의 축복. 지는 것의 이김. 지는 것의 이김. 이것이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참 중요한 거예요. 진짜 자신감이 없으면 포기를 못합니다. 다윗이 가장 용감할 때는 범죄하고 난 뒤에 나단 선지자가 와서 네가 죄인이다 할 때 그 자리에서 회개하고 주님 제가 죄인입니다. 자복하고 통회하고 회개할 때가 다윗이 가장 용기 있을 때라 이런 말이 있어요. 사람이 진짜 나쁜 놈은 너 나쁘지 이러면 펄쩍 뛰는 놈이 있어요. 진짜 나쁜 놈이에요. 남자보고 째짜대해서 되게 화를 내는 사람은 진짜 째짜한 남자예요. 그렇잖아요. 도둑이 집을 줄이니까. 근데 여기서 아브라함이 통큰 대인같이 조카한테 다 양보를 하는 거예요. 내려놓고 포기하고 지니까 하나님께서 동서남북을 바라봐라. 네 눈에 보이는 거 다 주겠다. 네가 가로 세로 종으로 행으로 발바닥 밟는 것을 다 주겠다. 따라합시다. 사통팔달의 축복. 하나님께서 이렇게 안 통하던 집안에 조카를 포기하고 난 뒤에 사통팔달의 복을 줍니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신앙생활이 그럴 때가 많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기 전에 제일 불평을 많이 앞으로 가자니 바다에 빠져 죽고 뒤로 가자니 애굽 군대에 맞아 죽을 것 같고 진태가 양난이야. 가도 오도 못하고 어땠지 우리를 여기까지 끄집고 와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불평을 많이 한 데가 홍해 바닷가 앞인데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홍해를 따갈라 붙이고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떨지도 말라 쫄지도 말라 가만히 서서 하나님이 구원하심을 봐라. 하나님이 한 방에 홍해 바다를 따갈라 붙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조개 껍질 묶고 살랑살랑 지나가고 난 뒤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홍해를 건너고 난 뒤에 최고 큰 콘서트를 했잖아. 거기서 소고 치고 거기서 최고의 찬양 집회를 한 데가 홍해를 건너고 난 다음이요. 맞아요 안 맞아요? 왜 그럴까요? 사람이 그렇게 간사한 거예요. 홍해를 맞닥뜨릴 땐 죽겠다고 불평하다가 하나님 은혜로 건너고 난 뒤에는 아싸! 우리가 여러분 살아갈 때 내 앞길을 가로막는 장애물이 홍해가 앞길을 가로막던 장애물이었지만 지나고 난 뒤에는 뭐요? 애굽 군대 원수 대적을 싹쓸이하는 진공 청소기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 신앙의 세계에서는 그런 게 있습니다. 신앙의 세계에서는 디모데전서 4장 5절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지니라. 감사함으로 받으면 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감사함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의 평강이가 너희 마음과 쏘가지와 싸가지를 지키시리라. 그렇잖아. 불평을 하고 원망을 하고 짜증을 내면 그쪽으로 인생이 흘러가요. 근데 감사를 하고 찬송을 하고 이쪽으로 하면 인생이 전체적으로 선순환이 일어나요. 감사 모드가 되고 해피 모드가 되는데 불평, 짜증, 원망 그럼 그쪽으로 악순환이 되죠. 악순환. 인상도 험해지고 말도 거시기해지고 마음도 언짢아지고 인생이 마이너로 돌아가는 흐름이 중요해요. 흐름이 중요해요. 여기에 아브라함이 사람들 보기에는 포기하고 양보하고 지고 내려놓은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때부터 여러분 그 징그러운 욕심꾸러기 조카로서를 포기하고 나니까 어떻게 돼요? 그때부터는 심플 라이프 부담될 것도 없고 뭐 단순하게 살아가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심플하게 포기하고 양보하고 단촐하게 살아가니까 그때부터는 네 발바닥으로 밟는 것마다 네 눈에 보이는 것마다 그야말로 사통팔달의 복을 주시니까 할렐루야. 인생이 그렇습니다. 여기 아브라함이 한 사람부터 시작해가지고 어떻게 거부가 되고 어떻게 선택을 해나가면서 어떻게 그가 살아가느냐. 이게 오늘 말씀의 배경이에요. 이래서 전쟁이 벌어지고 전쟁의 한복판에 휘말린 게 바로 물질을 선택한 보암직한 곳을 선택한 축복 같은 저주의 자리로 찾아 들어간 아브라함 조카 롯의 일이고 그 조카 롯이 잡혀가고 끌려가고 난 뒤에 아브라함의 반응이 오늘 본문의 말씀. 아브라함의 반응을 보겠습니다.
14장 13절 도망한 자가 와서 히브리 사람 아브라함에게 알리니 여기 보면 아브라함을 설명할 때 도망한 자가 찾아온 사람 지금 전쟁이 벌어져가지고 아브라함 조카 롯과 그 가족 가축들이 몽땅 다 잡혀간 포로가 돼서 질질 끌려갔는데 그 중에서 구사일생으로 한 사람이 토껴가지고 도망을 와가지고 누구를 찾아갔어요? 아브라함을 찾아온 거예요. 저는 이 부분이 중요하다고 봐요. 예수 믿는 사람은 가만히 앉아있어도 미친 존재감이 돼야 돼요. 여러분들 가만히 앉아있어도 이웃집에 아줌마가 아줌마 어떻게 하면 아줌마처럼 그렇게 웃으면서 행복하게 살아갈까? 내가 보면 분명히 아줌마가 내보다 가방끈이 짧은데 분명히 아줌마가 이목구비가 흩어져서 얼굴이 집중이 안 되는데 분명히 아줌마가 내보다 좀 짜치는 게 많은데 어째서 그런 집안에서 샤방하게 웃으면서 행복하게 살아갈 거나 찾아오는 사람처럼 아브라함이 말만 믿음의 조상 말만 거창하게 하는 사람이 아니고 속 실력이 있었다 이 말이에요. 아브라함이 이 모든 것을 토탈 솔루션 한 방에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있었기 때문에 도망한 자가 굳이 이 사람을 찾아오는 거예요. 여러분 똥덩어리가 있으면 똥파리가 날아와요. 꿀이 있고 꽃이 있고 향이 있으면 뭐가 오세요? 나비가 날아옵니다. 똥파리를 쫓으려고 하지 말고 똥덩어리를 치우시오. 여러분 나비가 오도록 노래를 부르지 말고 꽃이 있고 향이 있고 꿀이 있으면 벌이 나비가 날아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그런 존재감이 있어야 돼요. 지금 오늘 사건이 벌어져가지고 옆에 큰 전쟁이 일어나서 조카 집안이 몽땅 포로가 돼서 질질 끌려가고 난 뒤에 그 중에서 구사일생 도망한 사람이 누구한테 찾아가냐면 누구한테? 아브라함한테 찾아가. 이 아브라함이라는 존재가 지금 그렇게 흘러가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실 때 창세기 2장 18절 따라합시다. 돕는 배필을 지어리라. 하나님은 사람을 만드실 때 바라는 배필 아닙니다. 돕는 배필. 우리 어디 가든지 주는 자가 복이 있고 섬기는 자가 큰 자고 돕는 자가 중요한 거예요. 그렇잖아요. 내가 너를 돕는다는 것은 너보다 건강하다는 거예요. 내가 건강할 때 너를 간호하는 거예요. 쌀떡에서 인심이 난다고 내가 돈이 한 푼이라도 있을 때 너를 도와주는 거예요. 이러면 도와주는 게 낫겠어요? 빌어먹는 게 낫겠어요? 시편 37편 25절에 따라서 의인은 의인의 자손은 버림을 당하거나 빌어먹는 법이 없다. 아버지는 가난하고 할아버지는 무식해도 의인의 자손은 하나님 앞에 반듯하게 살아가는 사람은 의인이라는 것은 네 가지 한자로 말했어요. 통할 통자를 써서 통할 통자를 써서 신통, 인통, 물통 하나님하고 잘 통하는 사람 말이 통해야 행복하고 뜻이 통해야 한편이 되고 돈이 통해야 부자가 되고 정이 통해야 친해지고 통해야 되느니라 불통하면 불행하고 소통이 안 되면 고통이 온다 이런 말이 있어요. 그렇잖아요. 하나님과 유달리 신통, 인통, 물통, 사통, 밥통이 잘 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하고 내가 잘 통하니까 인간관계도 풀리고 인간관계가 신통하니까 물통 재물관계가 처리가 되고 이 흐름이 되는데 흐름이 하나님하고 유달리 잘 통하는 사람 그 다음에 친할 친자를 써서 하나님하고 친한 사람이 돼요. 하나님하고 여호와를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다. 마귀는 멀리하고 하나님은 가까이 선한 데는 지혜롭고 악한 데는 미련 곤태까지 살아요. 그렇잖아요. 하나님하고 가까워야 돼요. 포도나무 비유의 핵심은 포도나무 가지가 줄기에 착 붙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접촉 불량 안 됩니다. 떨어지는 순간 말라 죽는 거예요. 주 안에 있어야 돼요. 주 안에. 주 밖에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하나님하고 친해라. 하나님하고 통해라. 그 다음에 다윗을 만나니 이세 아들 다윗이 하나님 마음이 어땠어요? 합할합자. 궁합이 맞다. 코드가 맞다. 뜻이 맞다. 합한 자. 하나님하고 한마음 한뜻이 합한 자. 그 다음에는 즐거울 낙자를 써서 여러분 주의 궁전의 하루가 세상의 첫날보다 나아야 돼요. 내 기도하는 그 시간이 즐겁다, 귀하다, 좋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기쁨이가 샘솟듯 해야 되지. 억지 춘향 아닙니다. 누구 눈도장 찍으려고 교회 오는 거 아닙니다. 이거 이렇게 네 가지가 잘 되는 사람을 저는 의인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의인은 하나님께서 그 자손을 붙드시고 아버지는 가난하고 아버지는 무식해도 3대가 내려가면 아이아이 축복이라고 들어보셨어요? 아브라함의 믿음, 이삭의 순종, 야곱의 기도가 아이아이 축복을 지나면 너는 단장 너머로 뻗은 나무, 요셉이가 뽕 태어난다니까요. 따라서 신앙은 마일리지다. 찬송이 하늘에 사무치고 기도가 죽게 성달이 되고 어머니 할머니의 기도가 눈물이 고여서 찬송이 하늘에 사무치고 기도가 죽게 성달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갈라디아 6장 구절을 보세요. 때가 차면 목욕탕 가는 게 아니고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않으면 때가 차면 거두리라. 때가 차야 돼요. 그리고 아직 기도 응답이 안 되면은 전당 가면 여러분 눈물병이다 해서 시편 56편에 하나님요 하나님요 나의 눈물병을 채우소서. 하나님 우리 속에 눈물병을 우리한테 다 주셨는데 여러분 아직 응답이 안 되면은 눈물병이 덜 차서 그래. 내일까지 끝까지 은혜가 되면 손가락으로 눈가를 쑤셔버리게 되는 눈물 테라피라고. 이러면 실컷 울고 나봐 오장육부가 다 후련할 때가 있어요. 눈물을 흘리면 치유가 일어나는 거예요. 진짜 치사반사 같은 건 피도 눈물도 없다고 그러죠. 눈물이 나와야 되는데 눈물이 안 나오는 게 큰 병이에요. 이거예요. 안과상으로도 눈물이 안 나면 망막을 다치고 심각한 병이 눈물이 없는 병이에요. 신앙생활은 눈물이 있어야 돼요. 인생이 흘려야 될 게 세 가지가 있다. 첫째, 땀 흘림이 없이는 성공이 없다. 둘째, 눈물이 없이는 응답이 없다. 눈물의 기도가 응답이다. 세 번째, 피 흘림이 없이는 사신이 없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아미드 오 이렇게 나가는 거야. 주의 보혈의 공로로 우리가 구원받고 씻김받고 속함을 받는 거잖아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보혈을 흘려주심으로 우리가 우리에 대한 사랑을 확증했기 때문에 보혈을 지나 그렇게 나가는 거예요. 도망한 자가 누구를 찾아왔다고요? 왜요? 아브라함은 실력이 있으니까. 저 어른을 찾아가면 해결될 것 같으니까. 여러분이 가만히 존재만 해도 집에 아빠 다리고 앉아만 있어도 이웃에 아줌마들이 찾아와서 집사님 교회 다니니까 그냥 물어보자.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돼? 그만큼 속실력이 있고 지혜가 있고 명철이 있고. 이런 자석은 지남처럼 가만히 있어도 쇳덩어리 옆에서 들러붙습니다. 하나님 복에 복을 다하사 복은 다하셈, 돈은 곱하셈, 나이는 뺄셈, 웃음은 나누셈, 건강은 지키셈, 셈법이 된다니까요. 자석은 가만히 있어도 쇳덩어리 가서 척척 들러붙듯이 이게 아브라함이 가만히 있기만 해도 포로로 잡혀간 조카 집안에 도망한 자가 와서 아저씨 이 문제를 좀 해결해 주세요. 저는 이런 말씀 은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사업을 하든 사역을 하든 무슨 일을 하든 아무도 안 찾아오면 왕따지 뭐. 아무도 안 찾아온다는 건 별 볼 일이 없어서 안 찾아오는 거예요. 여러분이 가만히 있기만 해도 내가 저 할머니한테 가서 물어보면 되겠다. 내가 이 문제는 저분한테 가서 저분이 저 여주 광현교회 다닌다는데 내가 저분한테 가서 한번 물어봐야 되겠다. 그게 여러분 존재감이고 썩어가는 세상의 소금덩어리 어두운 세상의 빛 그렇잖아요. 썩어가는 세상 때문에 소금이 녹아 빠지면서 맛을 내고 간을 내듯이 어두운 세상의 빛이 나듯이 어둠이 빛을 이겨본 역사가 없다는 거예요. 이런 깜깜한 밤중에 방에 들어가서 어둠아 물러가라 그러지 말고 스위치 켜요. 스위치 켜면 한방에 어둠이 사라진다니까요. 아무리 밤이 칠흑같이 어두워도 아침이가 햇살이가 동창이 밝으면 어둠이 한방에 사라져. 그렇잖아요. 우린 어둠의 자식이 아니고 빛의 자녀니까 일어나 빛을 발하라 이랬으니까. 저는 여기에 도망한 자가 어디를 갔을까? 도망한 자가 다 놔둬두고 아브라함에게 찾아왔다. 어려운 사람이 찾아오는 사람.
여러분, 다윗이 리더십이 형성된 계기가 사무엘상 22장 2절에 보면 가난한 자, 원통한 자, 빚진 자, 그 시대에 쪽박찬 사람들이, 그 시대에 워헌한 맺힌 사연이 있는 사람들이 다 다윗에게 찾아온 거예요. 다윗은 여러분 힘도 없고 빼도 없고 떠돌이 시대에 그저 도망다니는 다윗한테 와가지고 그 다윗이 그 시대에 그런 거지같이 돼가지고 쪽박차고 집에서도 못 살고 사기당하고 병들고 약하고 빚지고 원통한 사람들을 400명을 끌어모아가지고 노숙자의 원조가 그 나오더만 보니까 400명을 들판에서 그들과 같이 동거 동락 아름다운 동행 든든한 동거 행복한 동거 든든한 동력을 하다 보니까 거기서부터 다윗의 참모들이 나오고 다윗의 왕국을 세우자 거기서 일찍이 정들고 일찍이 조직의 쓴맛을 보고 일찍이 하드 트레이닝 파워 프로그램을 같이 한 참 쓴밥을 먹어봤던 그런 동지의식을 가진 파트너십을 가진 그런 용사들이 다윗의 왕국의 막강한 특급 참모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이게 도망한 자가 찾아올 만큼 속실력을 갖추고 있는 사람, 말만 번지르게 하는 믿음의 조상이 아니라 실력이 있는 사람이 지금 아브라함이고 도망한 자가 그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히브리 사람. 히브리 사람. 그러면 히브리 사람이란 말이 이게 재밌어요. 히브리란 말이 이브루라는 동사에서 나왔어요. 이브루라는 동사는 뭐냐? 이게 강을 건너가다 그 말이에요. 이브루라는 뜻이 강을 건너. 거기서 나온 말이 히브리라는 말이에요. 히브리란 말은 유랑자다 이런 말이에요. 인생을 참 정처없이 떠돌아다니는 사람인데 여기 지금 아브라함의 별명이 히브리 사람인데 히브리 사람이 뭐예요? 산전수전 건너온 사람, 삶의 고비를 건너온 사람, 한계를 점프한 사람, 문제를 뛰어넘은 사람, 유프라테스 강을 건너온 사람이 히브리 사람입니다. 우리가 그렇잖아요. 신앙생활 잘하는 건 누구예요? 산전수전 겪고 온갖 문제와 한란에 그런 죽을 고비를 히뜩히뜩 넘어오고 별꼴이 반쪽인 세상을 통과한 지나온 점프한 사람을 여기 히브리 사람이라 하는 거예요. 그때는 아찔하고 섬뜩해도 세월이 지나가 보면 여기에 지금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자를 가지고 있는 아브라함은 여기에 히브리 사람이라고 별명이 붙은 이유가 고비를 지나온 사람이다. 한계를 뛰어넘은 사람이다. 문제를 점프한 사람이다. 어디를 가든지 적응력을 갖춘 사람. 인생은 낙원의 인생인데 이 사람이 산전수전 겪었으니까 선수가 되는 거죠. 지난번에도 건너오고 여러분 서울에서 시집온 사람은 서울댁, 광주에서 시집온 사람은 광주댁, 부산에서 시집온 사람은 부산댁이잖아요. 이 사람은 유프라테스 강을 건너서 저 갈대아우로 지금 쿠웨이트 쪽에서 멀리 이사온 사람이라. 별꼴을 다 지나온 사람. 한계를 뛰어넘은 사람, 고비를 지나온 사람이 히브리 사람이다. 이 히브리 사람 아브라함에게 찾아왔는데 그 아브라함이 어떻게 해요?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318명을 데려가서 한방에 해결합니다. 몽땅 다 찾아옵니다. 완전 회복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가정에도 그런 회복에, 완전 회복에 그런 아름다운 역사의 길을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